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자만하다 큰코다 제가. 아 정말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대박. 한 10명 공개까지 먹었거든요. 시작되었네 벌써부터. 아, 전쟁이다. 맞아. 파이팅. 좋아. 몇 프로 찾았어요? 40%? 진짜 40%예요? 저는 별로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 정말요? 총 2kg 더 드세요. 아직 배가 안 찼어? 이제 50%. 아까 전에 40%라고 했잖아. 10%가 왜 이렇게 늦게 가? 아 떨려. 아니 TV에서만 봤던 그런 분들을 보게 되지. 진짜 월드스타님들이신데. 어? 제이 계신다. 어머!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안내를 드렸을 때.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죽었기 때문에 이지저울고, 아, 이거는? 와, 대한민국이 또다시 이정이. 자, 딴 데 쳐다보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마르텔 확! 야! 오! 진짜로 완전 너무 신기해요. 아 저 너무 신기해요. 아 그때 영상 통화를 한번 뵀었는데 네. 그 골 때리는 네 맞아요. 잘 보고 있어요. 와 되게 너무 신기하다. 동정미 하나 있으신 거죠? 아 네 당연하죠. 아 오대장 그때 그 키로스 처음 저랑 채웠었는데 많이 채우셨어요? 다 채우셨나요? 어, 저번에 했는데 네. 적당히 채웠지. 누가 그래서. 옆에서 다 말아먹어가지고. 네? 어떻게? 이정은 누가 다 말아먹었어요. 아 힘들어서 그래. 그 정도면 자. 적당히 채운 거지. 누군가. 사실 오늘 저희 그 모인 이유가 요즘 그 기름값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제 힘드셔가지고 오늘 대결도 그거 관련돼서 하는 거라고. 아 맞아요 대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든든한 지원군을 네. 모셨어요 오늘. 3대1은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자만하다 큰 코다 지금. 아 정말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네. 어떻게 계속 먹어요? 아 제가 아니, 그런 식상한 질문을 하고 평생을 나 진짜 궁금한 거라. 어어 잠깐만. 어 설마 저기 어, 저기 계신 저기 어머. 잠시만요. 어 그러면은 어 예. 아,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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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와, 대박. 어쩌다 보니 제가 지원군이 됐네. 아유, 안녕하세요. 어, 같이 쓰고 너무 많이 닮았네. 아, 진짜요? 어.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우리? 지양씨? 네, 어, 오늘 아, 저희 운전 당연하. 저 운전. 정신, 오케이. 난 항상 이제 먹방을 보다 보니까 네. 아 어떻게 저렇게 먹지? 근데 어떻게 저렇게 또 관리를 하지? 어 너무 궁금했는데 아, 관리는 딱히 하는 게 없어서 그 말이 제일 우리 안 듣고 싶은 것 같은데 딱히 관리는 안 합니다라는 말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 말인 것 같은데 아, 시작되었네 벌써부터. 아, 전쟁이다! 아, 얼마만큼 아, 먹어 정리는? 저요? 근데 고기를 잘 먹긴 아 우리 고기 먹어 오늘? 뭐 좋아하세요? 저는 한식을 좋아해요. 아 한식. 어 그래서 나는 지금 되게 나이스하긴 한데 아 저는 이제 좀 사실 밥에 약하거든요. 아 쌀밥. 네 그럼 쌀밥을 대결하시죠. 아. 제가 한 10몇 공기까지는 먹었거든요. 10공기? 이게 한 공기 반. 한 공기 반? 지금 많이 이게 좌회전 아, 되나 여기서? 그럼 좌회전 되는 신호가 있어요. 아 운전 아 언제 땄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여기서 온 거야 지금? 세 개밖에 없길래 신호가 자 여기서 바로 일로 들어가면 되는데 네. 아하 우선 아, 가요? 그냥 자, 안 돼. 네 오케이 네, 운전해서 갈게요. 오케이 편안하게 네.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 네. 여기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요 3-7호 이상 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기를 좀 죽여놓고 아
아, 잠깐만. 한국이 밥 먹어서는 안 돼. 한국이 밥 먹어서는 안 돼. 이분이 나 못 내리면 어떡하려고. 아, 아니, 괜찮아요. 충분해요. 아, 충분해요? 아, 이제, 네, 가볼까요? 아, 근데 저 번호를 그냥 저렇게 안 두고 가도 돼요? 그, 제 번호긴 한데, 그게 그 KT 듀얼 그 넘버 번호라고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아, 한 기계에 번호가 두 개 있다고요? 네, 맞아요. 아, 네. 원래 번호가 네, 있고 네. 하나 더 세컨 번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구나. 아, 맞아요, 얘기구나. 맞아요. 오, 좋다, 이런 거. 네, 되게 좋아. 나도 바꿔놔야 되겠다. 아이고, 그로 내리면 되지 뭐 내가 넘어. 어, 고마워요. 아, 그거 아니라 친구가. 와, 비! 가볼까요? 오늘은 살짝 네. 3대1이 아니에요. 1대1이에요. 아, 생각만큼 많이 먹진 않는데 등치가 있다 보니까 많이 먹는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 근데 오늘 많이 먹을 거예요. 좋았어. 우리 승부욕 있잖아. 근데 뭔가 수준 레벨이 맞아야 그런 위협이 있는데 컨디션이 안 좋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 컨디션 너무 좋아. 그러면 또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으니까. 아, 사실 네. 오늘 그 저희가 모인 이유가 이제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너무 올랐어요. 이제 막 기사분들도 그렇고 되게 운전하시는 직업을 이제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대결을 해가지고 진 사람이 오늘 하루 24시간 밥값을 다 쏘는 거예요. 아, 진 사람이? 아, 그럼 우리 쳐도 되겠다. 당연히 돈이 받으니까. 카드 가져왔죠? 카드요? 네. 아, 카드 집에 놓고 왔는데. 아, 그래? 요즘 저분이 저보다 좀 더 네, 수입도 저, 좋아요? 네, 수입이 좀 더 좋아서. 이기든 지든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아, 즐겁게 네, 즐겁게 맞아요. 먹고 좀 미안한 마음 있으면 좀 더 주셔도 돼요. 아, 네. 봐주세요. 한 그릇 먹고 배불러고 하지 진짜 말기. 그러면 진짜 입에서 배불러고 하기 없고 아, 벌써... 누구 입에서 가장 먼저 아 배불러가 나오는 사람이 카드 내는 걸로 합시다. 배불러만 안 하면 돼. 아, 일단은 간단하게 응. 2kg씩 준비를 했거든요. 간단하게요? 난리 난리. 아, 왜 더 많이 먹는데? 와! 와! 우리 게 저기보다 좀 더 많아 보이지 않아요? 아, 여기가 더 많아 보이는데요? 어, 여기가 두꺼워 보이는데. 아, 그러네. 시작을 하면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기사님들이 무료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기사님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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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대신에 이제 트럭을 너무 힘내. 아유,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힘드시죠? 3만 원, 7천, 8천, 4만 2천 들어. 그게 한 가지로 액션.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좋은데. 잘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아,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요즘 택시가 잘 안 잡혔군요. 아무래도 오르니까 좀 타격이 있죠. 그럼 5만 원 놓던 걸 지금 7만 원 놓잖아요. 그래야 구미치야. 너무 힘들게 됐어. 엘피지 값도 너무 올라가지고 회사도 좀 불편해요. 손님 안 태우고 다니는 그게 또 기름이 나가니까 그냥 집에서 있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 넌 어차피 아, 저기는 불이 좋은데 왜 우린 불이 약한 것 같지? 불 줄일까요? 여기? 몰래 줄였자 몰래 안 줄였어. 근데 이게 시간 제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천천히 계속 드셔도 돼요. 천천히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네, 저 되게 막 6시간도 먹어요. 에? 진짜 집에서 이렇게 먹는다고요? 네. 자는 게 아니라요. 오, 맞습니다. 배부르면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병기 감독님이 저 먼저 먹겠습니다. 네, 먹어요. 저 건드리지 마. 옆에 강희 씨. 강희 씨. 잘 먹겠습니다. 네, 여기 30년. 맛있어. 어? 쩌는한테 두 개 갔는데 왜 나한테? 아, 아닙니다. 이거 뜨거워서 괜찮으실까요? 자, 맛있게 익었어, 맛있게 익었어. 그 오대장 지난번에 찍은 영상 보셨어요 혹시? 나오자마자 바로 봤어요. 아, 진짜요? 이런 먹는 촬영은 처음이라고 되게 좋아했는데 약간 맨날 운동만 하다가 촌놈 티드를 냈네요. 제일 만족하지 못한 선수가 누구야? 야구 선수 두 명. 오, 야, 저... 파이팅 해라. 미쳤냐 애들이. 배부른데요. 형이 제일 시켰어. 생각보다 많이 안 먹더라고요. 아, 그거 안 먹으면 재밌어.
재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재미도 없고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다. 난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저 아직 방송계에 진출을 안 했어요. 제 누나가 먼저 방송계에 진출해서 맞네 내가 선배네 네. 맞네 무슨 소리야 나 술떨이했어 아 맞아 아, 맞네 진짜 저한테만 와요 아니, 자꾸 아니 먹어 많이 드세요. 또 팁이 쌈을 싸 먹으면 고기를 더 많이 먹게 돼. 그럼 쌈을 싸 먹으면 고기 쌈 안 싸시는데 쌈을 싸 먹으면 더 많이 먹나요? 그럼 저도 한번 아 팁을 왜 자꾸 얘기해 주세요. 맛있다 고기 오히려 더 잘 먹어요. 뭐 무슨 입맛도 큰 것 같아. 근데 그 공간을 만들어 준대. 이걸로 부족하실 것 같던데. 조금 정훈이가 별로 안 먹어. 아니 안주로 옆에 있는 분이 너무 빨리 먹어요. 이거 봐 없어졌어요. 혼자 먹는데. 무슨 쪽과 하고 계세요? 에? 우리 또 운동이요. 운동이 축구 선수세요? 두 분 다? 근데 되게 중요한 이렇게 경기에서 골 넣으면 기분이 어때요? 저 되게 궁금해 어떤 기분일지. 골 넣고 나서 진짜 길면 다음 경기 할 때까지나 골만으로 계속 업돼 있는 거예요. 아~ 최근에 우리가 축구를 같이 했지만 골 세레모니가 난 참 민망하기도 하거든? 맞아요. 짠욱 짜기도 하고 준비를 해요? 자기 세레모니가 있는 선수들은 뭐 준비를 안 하겠죠. 이제 가끔 생각해서 경기장 나가죠. 골 절대 못 넣어요. 아 오히려 그걸 생각하면 항상 그날은 골이 안 들어가죠. 저 그 옆에 계신 분은 볼 때냐 보니까 골을 넣는데도 세레모니가 너무 별로예요. 아 세레모니 편집당했어요. 이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지어짜서 막 하트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냥 바로 편집당하던데요. 세레모니가 2대 0으로 전반. 약간 좀 흥미를 가지고 내가 슛을 쳤을 때. 안녕하세요. 이제 졸음 운전 하시면 안 되니까. 네, 잘 먹었어요. 아, 뭐로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주신다니까 고맙게 잘 먹었습니다. 더 기분 좋은 거죠. 이 열심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당연하지. 저희 누나가 더 인기가 많아요. 아니 저번에 고깃집 갔는데 근데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 볼 때냐 너무 잘 어른들이시지. 보고 있다고. 네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를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뭐 김치 좀 구워줄까? 한 몇 프로 타셨어요? 저 20%요. 네? 아 20? 20? 뽑았는데 가만히 있어. 한 50? 50? 몇 프로 찾았어요? 30? 40? 프로 진짜 40%예요? 약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40? 네. 오케이 해볼 만한 게임이야. 저는 별로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 정말요? 강인이 제일 많이 먹긴 했어. 인정이야. 근데 순식간에 거의 다 드셨네요. 먹으시면 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되겠어?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다고요? 어.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할 수 있지. 아 제가 근데 저번에 열심히 일해주시는 소방관님을 같이 이제 경기를 같은 팀에 해서 공격 포인트 올리면 100kg씩 추가했어요. 근데 그때 특별 게스트가 저기 골대녀 에이스 있죠. 네, 합작 플레이가 나와서 골을 넣으면 2배라고 했어요. 아 너무 좋네. 가족이니까 또 잘 맞을 거 아니야. 진짜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았어. 경기장 안에서 그때... 너무 뭐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경기장 안에서 너무 못해요. 그쪽 뛰지 말라고. 어디가? 저기 있어 너 자리에. 그걸 못 잡아놔서 못 느냐. 다리에 힘. 근데 저를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 너무 했네. 지금 뭐 2대1이에요? 아 그렇잖아. 안녕하세요. 끝나. 아, 안녕하세요. 고름 후기시라고 제가 고름껌 준비했습니다. 식사 한 끼 진짜 맛있게 먹는 기쁨이 2배가 되는 거고. 아 그래? 안 돼.
자신 없어. 생각보다 되게 잘 드시네요, 세 분이서. 합이 좋아. 진짜. 합이 좋은 건 우리 둘이에요. 저 옆에서 안 먹잖아요. 아니야, 시키는 거야. 지금 노력하는 게 중요한 아니, 거야. 아니야, 그러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노력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스트레스 받지 알겠다, 야. 되게 조금 내성적이거나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만나보니까 전혀 그걸 못 느꼈어. 저번에 영상 통화했을 때 말씀이 잘 없으셔가지고. 아니 그것도 웃겼던 게 영상 통화를 걸어요. 방문자 새벽 2시에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약간 좀 어색했구나 그때가. 어색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어색한 걸로 뛰어넘었어요. 그럼 새벽 2시에 그때 받으신 거예요 전화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미안한데 멘트 좀 빨리 해줘. 저는 내가 당한 거예요. 너무했어 진짜. 야 우리 얼굴 이렇게 부어가지고 졸리면서 이러면서 받으니까 저 이거 할당 얘기. 지금 강인이하고 지금 내가 분발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저 한 500g 먹은 거 같은데? 너? 500g 먹으면 안 돼. 한 명 1kg 나만 잘라서 맞지? 사장님 저 1kg씩 총 2kg 더 주세요. 그 기사님들 24시간 그 식비 내드리는 거에 이제 약 300kg 정도랑 그리고 저희가 이제 2kg씩 먹었으니까 400kg 300kg 내가 말했지 골 넣는 게 쉽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오대장이 좋은 일을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자세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 오대장이 다섯 명 공동 선수들이 같이 모여서 대한민국 국민분들 위해 도움되는 일을 하면서 올해 5,000km를 정립해가는 프로젝트예요. 그 5,000km를 다 하면 이제 그걸로 또 다른 이제 또 좋은 일을 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또 하시는 거고. 그렇죠. 5,000km를 다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5,000km 채우면 먹어야지 뭐. 자비로. 그럼 주장님 또 불러야죠. 피부 왔더니 고기 너무 가요. 축구가 특히 특별한 진짜 조절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이제 시즌이 들어가면 체지방을 재요. 한 달에 한 번씩 체지방이 몇 프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이상 올라가면 벌금을 내요. 벌금이요? 네. 얼마나 내요? 진짜 많이 내는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200만 원씩도 내고. 진짜로? 많이 나온 선수들은 막 400만 원도 내고. 우와! 선수들은 많이 버니까 조금씩 내면 사실 그냥 내고 먹잖아요. 아, 뭔 말인지 알겠다. 근데 쯔양도 체지방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저요? 저는 지방이랑 근육이랑 둘 다 부족이에요. 진짜 인체의 신비다. 진짜. 너무 나를 너무 혹독하게 관리하면 또 지치잖아. 번아웃 와요, 번아웃.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어려서 그래. 네 앞에서? 두 분은 친구예요, 친구. 맞아요. 둘이? 네, 나 저기 있는 거 다 먹은 거 같아. 환경이 변했잖아요. 이거 다 먹어. 하는데 어쨌든 주목을 많은 사람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치, 그치. 그거 제가 너무 의식하게 될까봐. 그만 넣어, 그럼. 이거는 널 위해서 나온 거야. 나도 너를 위해서 나온 거야. 감사합니다. 잘했지. 요즘 고민이 뭐예요? 나이가 좀 드는 것 같아. 26이면 아직 거리죠. 내가 22여서 말할게 했는데 나이가 든다고 고민이래요. 나이가 든다고 고민이야? 나랑 몇 살 차이인 줄 알아? 나이 차가 몇 살 차이 나니? 저 계산해 드릴까요? 계산했어. 네, 16. 아, 진짜요? 오히려 나는 내가 마흔이 되고 나이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해.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더 잘 풀렸고 좀 더 편안해지면서 더 행복했어. 나 좀 먹을게요. 이제 진짜의 대결이 시작했다. 여기까지 다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강인이가 돌아온다면. 저 네 점만 더 주세요. 어? 멋있다. 네? 진짜. 젊을 때는 아니 네 접을 부탁했는데 6접이 오네요. 우리 할 수 있어. 저도 22살 땐 더 많이 먹었던 거 같아요. 그치? 아 전성기 있어요? 중학교 때 제일 많이 먹었어요. 응. 그때는 진짜 다 먹는 거 같은데고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아니라나게 너무 맛있는데 내가 좋아하고 너무 맛있는데 내가 배가 불러서 못 먹을 때 진짜 그 화가 많이 나잖아.
화가 나요? 화 안 나요? 아 그런 걸로 화나요? 꿀 찬스가 왔는데 너무 안 뛰어서 힘이 풀렸어. 못 넣었어. 화가 나 안 나? 그럼 화가 나죠. 나도 화가 나. 저희는 축구 선수죠. 그러면 그 상황이 안 일어나게 연습을 해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연습을 하셔서 다 드시는 걸. 아니야. 다 맞는 말이거든? 말 잘하네. 얘는 해야 되겠네. 아, 어? 저 한국말을 잘 못해요. 부럽다. 방금을 해보라고요. 와, 잘 먹는다. 이제 고기를 안 자르세요. 아까부터 안 잘라먹어. 아, 귀찮아가지고, 귀찮아. 배 진짜 터질 것 같아요. 그게 아무 없어요. 왜? 왜 놀란 거야, 근데? 아, 아 나 이제 배 다 채워갔는데 했더니 저 배 터지겠어. 나, 아, 나왔어요, 배. 아, 깜빡하고 있었는데. 배 불러야 아니고 배 터질 것 같아. 아, 인정하지, 이제? 네. 살짝 배가 부르거든? 제가 우리 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인정. 아직 배가 안 찼어? 네? 아, 이제 50%. 아까 전에 40%라고 했잖아. 10%가 왜 이렇게 늦게 가? 말을 막 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더 소화가 빨라가지고. 아, 작전 잘못 짰네, 우리가. 방심했어, 아, 아까. 40% 찼다고 해가지고. 나도! 우리가 진 거 인정. 카드는 이제 이쪽 나올 거야. 카드는 이쪽이잖아. 그치? 저쪽 맞지? 근데 뭔가 카드가 저쪽인데 내 카드가 나올 것 같아. 그건 이제 가족끼리니까 알아서 하고. 어, 오늘부터 인연을 끊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고기 때문에 인연 끊는 게 있지. 아 진짜 있어요? 근데 인연 끊을 수 있지. 어, 더 안 돼. 예스? 아, 근데 진짜 잘 먹는다. 전 먹방 언제 많이 보냐면 체지방 때문에 막 재잖아요. 뭐 많이 못 먹으니까. 먹방 틀어놓고. 무슨 먹방 보세요? 쨔양님 거 많이 봐요. 그렇지, 잘해. 아니, 다른 사람 또 누구 있나? 저는 침대에 누워서 그래서 집에서 누워서 근데 주종목이 고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왜 우리 오늘 고기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웃긴 게 쌀밥이 약하다고 그러는데 쌀밥 13공기인가? 드셨다 그러고 5공기까지 먹었어. 어 진짜로? 내가 버텼으면 나도 5개 뒤로 한번 세어보면 5개 4개 그럼 이길 수 있었네. 14개 아 이겼네. 그럼 우리가 아 쌀밥으로 줬어야 됐네. 아 정말 이거 저희 요번에 오대장이랑 OS랑 콜라보해서 나온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제 후식으로 아 후식으로 네. 네. 요거 재밌는 미션 하나 있어요. 아, 이거를 한 입에 먹고 교수 아직까지 득점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중간중간 또 당을 보충하고 있는 최준석 선수의 모습이 있는데 또 기도 충전이 좀 됐을지요. 아 안 먹어. 됐어 이제 그만해. 어 약간 입이 약간 튀잖아요. 입에서 약간 와 근데 그 하나가 다 들어가네요. 먹어 먹어. 오! 저도 그런 거 많이 한 게 옛날에 학교 수업 시간에 맞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나가. 맞아. 아 멋지다. 와 성공. 그럼 디저트 먹어야지. 맞아 너무 잘했어. 어 들어갈 거. 아 금방 들어가. 리더 아니야. 한번 찌그러져 안 돼. 아 여기 주사 맞은 줄. 딱 넣고. 그치. 그랬어요. 예 이강인. 아 진행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주네. 지금 약간 애매한 게 제가 이제 3kg를 먹었고 이제 3kg인데 약간 살짝 남았거든요. 이거 반올림해서 이제 3kg. 네. 그치. 300만 원에서 300kg. 그래서 이제 총 600kg. 야. 600kg 정리. 100kg당 100kg를 하겠습니다. 우와! 아우 역시! 600kg에 300kg 하면은 900kg. 네! 아 정말! 자, 한번 나와주세요!
근데 이렇게 네. 와가지고 뭔가 같이 좋은 일을 한다라는 네. 게 너무너무 기쁘네요, 진짜로.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 너무 사랑하죠, 너무. 어, 다 해, 혼자. 아주 혼나, 아주. 감사합니다. 아유, 이번 이런 행운도 다 있네. 요즘같이 너무 무더위,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또 기사님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파이팅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택시기사님들에게 좀 힘을 드렸지만 운수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도 항상 이렇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려라! 내가! 에? 누나예요? 에?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처음 만났네.